통찰력을 가진 이 프로들과 함께 마감 앞두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오늘장 어디를 봤을까요?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볼 쪽이 항공주입니다. 리오프닝주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기조 속에 하늘길 열리고 단체 관광객까지 들어올 거다라는 내용으로 항공주가 다시 한번 이륙을 할 수 있을지 주가 이륙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앞서서도 저희 방송 전에 이야기했지만 2차전지 로봇 말고 네. 어딜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깊어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소외감이 좀 많으실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안에서 항공주 네. 보신 이유는요? 일단은 오늘 일단 상승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호텔신라 말씀하셨는데 호텔신라 이어서 항공주도 그 바톤을 좀 이어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모바일 게임 했잖아요. 네. 오늘도 식어버렸는데 항공주 특히나 LCC는 좀 안 식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로 이제 바이오하고 우주항공은 이제 다음 타순으로 이제 킵을 좀 해놓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는 킵이 아니라 조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되면서 2차 전지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제 항공주라기보다 LCC라고 보는 게 맞겠죠. LCC라고 보는 게 맞는데 어쨌든 중국의 외항사들이 제주 직항의 이제 재운량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FN 가이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제주 항공을 포함한 일부 항공주가 작년 대비해서 또 이제 흑자 전환된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1월달 이후에 조금 정체된 모습이 보였었는데 4월달 들어와서는 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기대감 속에 오늘 항공주가 올라가는데 네. 그 연속성이 가능할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적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뉴스 보니까 선수금이 급증했다. 네네. 이게 항공사들 실적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라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례로 저를 한번 예를 들게 들어보게 되면 5월 달에서도 가족들이랑 이제 제주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주 항공으로 티켓을 예매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아직 탑승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선수금으로 잡혀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약금인 거죠.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돈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채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채긴 하지만은 제가 탑승 안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오지 않는 이상, 뭐 지진이나 태풍이 오지 않는 이상 탈 가능성 거의 100%거든요. 보통 가죠. 그 그렇죠. 기대감에 지금 회사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긴 하지만은 거의 100% 매출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특히나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선수금 2,150억 정도 증가하게 되면서 2021년도 대비해서 660% 정도 증가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뭐 갑자기 뭐 태풍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못 든다 이런 게 아니면 거의 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 못 드려도 99%는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결국 매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에 봐야 되고 이 선수금은 지금은 탑승을 안 했기 때문에 부채로 잡혀 있지만은 결국 제가 탑승을 하게 되면은 매출로 잡히게 되고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좋게 해석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진해와 같은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CC들 같은 기업들이 네. 어쨌든 선수금이 많이 늘어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바탕을 해서 어쨌든 올해 작년 4분기에서 올해까지도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CC 같은 경우에도 업황이 좋아졌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갈 만한 요인은 이제 필수 조건은 갖췄어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서 이걸 좀 주목을 시키게 되면서 2차 전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상승으로 가는 섹터로 좀 이끌어주는 것만 남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선수금은 결국 여객 수요를 네네. 대변한다. 실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좀 내부적으로 네. 봤을 때 지금 제주도 이야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그 전에도 그렇고 팬데믹 때문에 내국인들이 다 제주도 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폐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반갑게도 제주, 중국 이 직항 노선도 재개되면서 네네. 이런 기대감을 좀 대체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정태근 네. 팀장님은 다행히 또 이렇게 가주시지만 안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대체가 네.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전에 제주도 물가 너무 비싸요. 가면은 서비스 물가도 숙박비 그렇죠. 네. 먹는 거로 쭉 가면은 맞아요. 저도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도 여름이 되면은 바가지 요금이 되게 많아요. 특수가 있죠. 네. 특수라고 하더라도 너무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제 고향이니까 제가 디스할 수 있는 겁니다. 제 고향이기 때문에 디스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비싸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방송이라는 걸 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주도 가는 비용으로 일본이든지 동남아 가면은 더 풍성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엔데믹이잖아요. 해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동안은 어쨌든 뭐 제주도 국내밖에 못 갔었는데 열려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여권이 없어요. 솔직히 여권이 없는데 해외를 못 가요. 그래서 국내밖에 못 가는데 네. 두 분 여권 있으시죠? 만 지금 나갈 수 있다면 해외 안 나시겠어요? 맞잖아요. 나가죠. 네. 나가고 싶죠. 그렇죠. 이게 당연한 네. 겁니다. 그 당연한 네. 거고 이 자리를 다행히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일본하고 대만 쪽이 많이 채워졌는데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 이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채워줄 겁니다. 채워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전에 폐업도 얘기하셨는데 네. 폐업 걱정은 너무 기우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러니까 네. 제주 쪽에 살아나게 되면 이거를 네. 이제 외국인들이 채워줄 아니, 이미 거다. 살아났어요. 이미 살아나고 네. 있고 외국인들이 채워주고 네. 그리고 내국인이 많이 줄었다는 지표는 곧 다른 해외로 우리나라가 그쵸. 관광객들이 나간다. 그러니까 모두 다 좋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부로 좀 가서 이번 주에 들어가지고 명동 쪽에 상권이 너무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뉴스 많이 들렸잖아요, 과장님. 주가는 근데 보면 화장품이나 몇몇 호텔 신라 같은 종목을 제외하고는 연속성이 딱히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단체 관광이 결국은 허용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모멘텀적인 측면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모멘텀이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LCC 같은 경우에는 네. 딱 결부를 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리오프닝인 거잖아요. 근데 리오프닝이라는 이런 이슈 자체가 사실 양회에서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네. 그 양회에서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묻혔다는 점. 그 점에서 사실상 굳이 이쪽으로에 대한 이제 수급의 들어옴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보다도 핫한 섹터가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AI 뭐 이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한 네. 눈을 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네. 여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올라오게 되면 서비스 소비에 대한 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러한 두 가지 요인 자체가 사실상 투자 심리를 훼손을 하게 만들게 되고 그것이 수급이 못 들어오게 만들게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은 잘 나올 거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좋아지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야지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관광객의 이제 단체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리게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럼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나와줘야지만 사실상 더욱더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CC도 결국은 단체 관광이 좀 살아나야 한다. 수요 침체 가능성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다음 달 방미하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중국과의 연결고리에 있어서 또 한번 상단을 제한시키는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 너무 기우예요? 일단은 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자체는 계속적으로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한쪽에서는 이러한 기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사실상 판호가 이제 더욱더 그쵸. 나오게 되고 그리고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 네. 이것은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을 테니까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더욱더 맞지 않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얼마만큼이나 기대감이라는 것이 더욱더 많은 부분 올라오게 될 때 그것이 사실상 주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맞아요? 송 과장님? 일단 저는 항공주 관련돼서 네. 물론 대형 항공사보다는 당연히 LCC가 매력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네. 정도 많은 부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조금 더 저는 탑픽으로 보는 쪽은 엔터 쪽을 조금 오히려. 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네. 오기 전에도 이미 갈 수가 있을 테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좋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자의 관점 차이를 또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달라진 실적을 보여줄 거다라는 네.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셨잖아요.
LCC 쪽으로만 그러면 좁혀서 실적 네. 개선이 1, 2분기엔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됩니까? 정 팀장님. 일단은 뭐 예상치를 봐야겠지만 드라마틱한 부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분기까지도 일단은 뭐 PCR 엔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완전히 다 해소가 되지는 않은 부분도 완전 해제된 게 네. 3월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점진적인 개선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이 성수기 오게 되면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뭐 흑자 전환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네. 말씀드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이제 4분기 때 제주항공이 일본 노선 제휴를 해가지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15분기 네. 만에. 그런데 이번 1분기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 노선도 3월 달에 제의가 됐고 그리고 특히나 동남아 쪽 같은 경우도 제의가 됐거든요. 지금 제 친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베트남 다낭 갔다가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지금 베트남 다낭 가면은 한국 사람이 더 많대요. 베트남 사람보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가기 때문에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네. 그리고 그동안 이게 또 점진적인 개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동안 또 부채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채우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이 점진적인 개선이 되겠지만 한 분기만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주가 정말 일취월장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작년 3분기만 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이란지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시 이 문제가 됐었고 아시아나 항공하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 자본 잠식이 걱정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완전 자본 잠식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해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뭐 LCC 상당히 일취월장했다고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재도 있긴 하지만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또 이것도 뭐 주가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실적에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달러 약세로 기울게 되면 네네. 또 원화 강세 수혜도 받을 텐데라는 그렇죠? 기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TA랑 네. 오늘 제주항공, 진에어 다 잘 가거든요. 네네. 탑픽 골라주시죠. 저는 항상 LCC는 제주항공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쪽하고 중국 쪽 노선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네. 높고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될 부분이 1월달, 2월달 그 수송 여객수를 봐야 되는데 대한항공에 이어서 2위입니다. 139만 8,969명을 수송을 했더라고요. 이제 3월달까지 보태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2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실적도 일단 실적들이 이런 수송 실적들이 네. 소위 말하는 매출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저는 대장주를 일단 제주항공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많이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목표가는 일단 18,000 정도 아니 지금 현재가 대비 한 20%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손절가는 일단 14,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항공으로 LCC 토픽 들어봤습니다. 18,000원까지 강세 움직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되는 분위기거든요. 두 번째 주제에서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금 관련주. 안전한 쪽으로 가야 할까? SVB 사태 나아가서 계속 은행 리스크 커지죠. 안전자산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이달만 들어서도 꾸준히 올라가면서 고점을 터치했죠. 지금 금 선물 기준으로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분봉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S&P 미국 선물이 많이 빠지진 않는데 금 가격으로 좀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시장도 지금 하락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아우 장중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송태영 과장님 이럴 줄 알고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훅 올라가고 위험자산 쪽으로 지금 갑작스럽게 좀 자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계속 사실 잠재 리스크가 있나 봐요. 잠재적인 리스크가 네. 봉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금가격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예. 금리에 대한 상단도 더 이상 열기가 많은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돈의 가치를 의미를 하는 거게 될 거고 그 추가적으로 금리가 못 올라간다는 건 반대로 대체 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킬 테니까 그런 부분이 금가격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사실 금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못 쓰기는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코프로 관련된 그룹주들 혹은 2차전지가 이제 상승폭을 줄여나가다 보니까 반대로 바로 이런 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제의 목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이 금 가격과 관련해서 좀 여쭤봤을 때 일단은 시장의 이런 전체적인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수요가 쏠렸던 3월 한 달이잖아요. 그 배경에서는 점도표, 최종금리 상단이 이제 5%로 지금 일단 간밤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행발 리스크에 있어서도 옐런 의장이 우리가 다 보증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시장이 간밤 출렁였었잖아요. 그런 움직임들을 좀 감안해서 봤을 때 잠재적인 리스크로 어떤 포인트들을 다 같이 좀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미국의 이 중소형 은행들이 네. 주가 하락을 멈추느냐. 이거에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 중소형 쪽이 많이 흔들렸죠. 아무래도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네. 이상의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네네. 팩 웨콥스 뱅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17% 정도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여기서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금융 섹터가 얼마만큼이나 얼키설키 연계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부실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 달러라든지 아니면 은행에 관련돼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대체 자산으로서 안전 자산인 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우픈 것은 사실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탈중앙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실 보게 되면은 점도표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5.1%가 2023년도에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점들이 오늘 찍혀 있었었는데 지금 25BP 인상을 하게 되면서 최종금리가 지금 현재 5% 상태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번 정도 25BP 정도밖에 못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금리가 상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걸 테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라는 것은 결국은 돈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 자산인 금이라든지 이런 쪽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침체 시에도 그 이전의 상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경험적으로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역시나 금 가격에 대한 상승 전망을 더욱더 탄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반복적으로 여쭤보게 되는데 일단 시장 변동성이 지금 너무 커서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코스피가 지금은 보합권 들어와 있기는 한데 장중 2414선 내려가면서 오늘 장중 빨간불로 잘 전환이 됐다가 조금 전에 좀 하락으로 돌아섰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현재 보시면 오늘 820선 연고점 기록을 했다가 상승폭 반납하고 0.09% 약보합권으로 돌아서면서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돌아보면 상해나 항생은 괜찮거든요. 개별적으로 지금 이수화학, 에코프로 오늘 급등하던 2차전지가 다 반락하는데 개별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악재라고 봐야 돼요, 손 과장님. 이 부분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수급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단순하게 이 현물에서만 지금 에코프로라지 에코프로 BM을 거래한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주식 선물이라는 이런 쪽을 다 같이 지금 파생적으로 연결을 그쵸? 해서 지금을 하고 있고 그리고 CFD 계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매매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자금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게 됐을 때는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늘 변동성이 많은 부분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정 팀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워낙 또 네. 저희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나온 이슈라서 다 파악하기에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에코프로가 훅 좀 빠지면서 장 중에 마이너스까지 크게 떨어졌거든요. 10% 밀렸다가 지금은 또 플러스 1%로 올라오면서 네.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지금 손 과장님께서는 뭐 지방은행과 관련된 잠재적인 매크로 이슈도 있고 수급적인 이슈도 내부적으로 있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여기에 좀 동일하시는지 다른 이유로 또 보시나요? 에코프로는 뭐 지금 자리에서 더 못 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럼 에코프로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시장에 흔들리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 내내 2차 전지가 그래도 시장을 강하게 받쳐줬고
있는데 2차전지 힘이 빠지게 되면은 코스닥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맞습니다. 만약에 2차전지가 힘이 빠진 상황들 속에서 뭐 반도체가 됐던 화학이 됐던 철강 이자를 빈자리를 채워주게 된다라면은 뭐 지지산 영향은 없겠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아마 앵커님도 동의하실걸요? 내내 2차전지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뭐 항공주를 준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2차전지가 계속 시장을 잡아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 종목수가 지금 1193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냥 2차전지 섹터 내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좀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 금 주제를 가지고 오신 송 과장님도 뭐 지방은행 리스크라든지 네네. 우리가 아직 잠재적으로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리스크들이 산재하고는 있잖아요. 게다가 옐런 의장의 발언도 들어봤을 때 다 보증해주는 건 조금 힘들다. 네네. 그리고 얼마 전 AT1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네네. 주주는 보호해주고 AT1은 이제 삼각하기로 한 거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모럴 해저드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금값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전망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금값이 이제 한번 가길 시기가 됐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연초에 어떤 리포트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연초에 올해 금을 한번 보자라는 그 리포트가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이게 결국 그때 당시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제한테 시장의 위기 이런 얘기가 있는 시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물 자산들 속에서 이게 실물 자산 내에서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금이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금이 좀 강한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네.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아마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은 뭐,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실물 자산 내에서 대안 투자로서 금이 떠올랐다. 이렇게만 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제가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대체 네.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비트코인도 네네. 튀어 올랐었고 그러니까요. 금값도 마찬가지고 이런 움직임이면 금 관련해서 뭐 ETF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금 직접 투자라고 하면 종목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투자 대안으로는 명확하고 방법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좁혀갈 수 있어요? 과장님?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관련된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 적인 측면에서 좋아요.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한 40% 정도 올랐거든요. 사실 ETF가 레버리지형 상품이 한 12, 23% 정도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매매가 자신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을 감내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나는 투자의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데 내가 매매는 잘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ETN이라든지 ETF를 이용을 하셔서 한 배라든지 아니면 레버리지형 상품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이런 주식보다는 덜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추종을 하게 되면서 수익은 충분히 걷어갈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싫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면 금 현물도 매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파, 뭐 반지 뭐 이런 거 미리 사셨어요? 금바라든지 이런 거 자체를 제가 사실 뭐 매매를 하지는 않지만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라면은 네. 이제 주식을 이제 애용을 하는 편이고요. 사실상 국내에 있는 주식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미국에도 금광업체가 있거든요. 네, 뭐 뉴먼트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기 많죠.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는 터지지 않고 이런 불안감 속에 오르면 참 좋겠어요. 더 이상 침체라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없었으면 하는데 그럼 탑픽으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어딘가요? 변동성 생각하면 무조건 엘컴텍 하셔야 돼요. 오늘 장중 변동성 큽니다. 네. 튀어오르는데요. 사실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엘컴텍이 훨씬 네. 더 좋은 투자 대안이 되게 될 텐데 나는 엘컴텍이 이미 많이 올라서 네. 다른 종목, 금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ITSN 관련돼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또 신고가 났네요, 오늘. ITSN이 오늘 신고가를 나지는 않았을 텐데요. 연고
아, 지금 네네. 제가 분봉으로 봤네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오늘 예. 더 눌려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아. 사실 ITSM 같은 경우에는 네. 18년도에 이제 한국 금거래소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아. 이 금거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2022년도에 이 35만 톤의 금거래 유통을 했기 때문에 올해 금가격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물량을 거래 유통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네. 따라서 수수료가 더욱더 많은 부분 부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인 부분이 없었었고요. 네네. 원래 하던 본업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아니 시스템 인프라 관련돼서 유지보수하는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도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보게 되면은 AI 학습 관련돼서 콘택 시스템이 이제 사업에 대한 확장이 나가게 되고요. 네. STO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도 17일 날 하나증권하고 네. ITSN이 STO 사업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ITSN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바닥권에서 접근 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못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만약 주가가 풀어지게 되면은 반대로 해지로에 네. 대한 자산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테니까 ITSM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볼까요? 일단 저는 6,000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짧게 가져가서 4,1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M 금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3M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대체 투자로 엘컴텍만큼 신고가를 먼저 가진 못했고요. 연고점만 경신한 가운데 작년 고점까지의 움직임 보고 있습니다. 6,000원까지 상승세 봅니다. 탑픽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의 프로의 시선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정태근 팀장, 송태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